안녕하세요. 품앗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전히 또 선생님이 강의를 해줄 텐데,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라고? 중학수학 총정리 몇 번, 포마 FM 중학수학 총정리 2권에 있던 중1, 중2 과정, 그거는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당장 돌아가서 먼저 공부하세요. 산수가 안 돼 있다. 중학 산수, 중학 방정식, 분홍식, 이게 안 돼 있으면요, 계속 수학이 힘들 수밖에 없어. 어차피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로 부족했구나, 중학교 때 빵꾸가 나 있구나, 펑크 난 것도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빨리 메꿔. 당부사항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가격 인상, 가격 인하 뭐 이런 거야, 그렇죠? 또는 이자율, 또는요 뭐 상승률 아니면 할인율,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야, 그렇지?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 하나 정리해 줄 테니까 보고서도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돌아가서 다시 중학과정 다시 천천히, 다 있는 내용들이야 원래, 그렇죠? 그걸 복습하고 와야 돼. 자, 뭐라 할까요? 현재 가격, 예. 원래 가격, 원가라 가죠, 원가. 원가. 가격, 물건을 팔 때는 원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는 원금이 돼, 원금. 원금. 아니면요, 이걸 또 꼭 돈하고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몸무게라면 처음 몸무게. 그러니까, 원가, 원금, 이걸 다 합쳐서요, 처음에 양, 처음에 크기, 처음에 세기. 아니, 모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모든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양, 크기, 세기, 이걸 A라고 하자, 그쵸? 그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1억이 있으면 처음 돈, 내가 갖고 있는 원금 1억인 거고, 어떤 물건의 제품 가격이 만 원이야, 그러면요, 원래 그랬던 원래 가격, 원가, 원래 가격이 만 원인 거죠, 그쵸? A가 만 원인 거지. 그니까, 하여튼 어떤 문제를 풀 때에, 변하기 이전 상태, 그 상태를 어떠한 가치, 값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 양이든 크기든 세기든 뭐 숫자나 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 원래 있던 크기, 값, 가치, 뭐 길이, 넓이, 부피 할 것 없이 다 A로 설정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처음에 크기, 처음 양이라고. 다음에 자, 여기다가요, 선생님이 일단은 이자율, 이자율이고, 야, 이자율이 되게 간사한 게, 이자율이 이 이자를 받는 사람한테는요, 상승 증가율 돼, 증가율 되겠죠, 그렇죠? 돈이 늘어나니까, 그렇지? 내가 이자를 받는 입장이야. 그럼 돈이 늘어나니까 증가율. 이자를 주는 입장에서는요, 그만큼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치가, 그렇죠? 뭐 감가상각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자를 선생님이 R 이자율, 그렇죠? 근데 이게 플러스 되는 건 플러스 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 이런 거지,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이자율 R. 이자율 R은 보통은 뭐, 0보단 당연히 크거나 같고요, 1보단 작은 값에서 뭐 2% 3% 이런데, 그쵸? 이자율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상승률, 이건 다 같은 말, 상승률이냐? 이자율? 율? 상승률? 한글이 제일 어려워, 젠장, 그쵸? 국어쌤, 상승률? 자, 기타 등등, 뭐야, 여기 또 감가상각. 감가상각 또는 뭐예요? 할인율. 이런 것들이 할인율? 율? 예, 이런 것들이죠, 그쵸? 이런 것들. 보지도 않네요, 젠장,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R이라고 잡자고. 잡은 다음에 이제 봐봐.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받아야 할 이자액은요, 이자는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자, 이자가 뭐라고?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라고. 이자는 항상 뭐라고? 원금 곱하기 이자율.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 원을, 좋아. 만 원, 천만 원, 좋아. 천만 원. 만 원, 째짜다. 천만 원을 빌렸어요. 천만 원을 빌렸는데요, 이자율이 월에 1%래, 0.01이래. 그러면 천만 원 곱하기 이자율 0.01 하면요, 줘야 이자가 얼마야? 0.01이면요, 100분의 1이니까요, 10만 원이요? 예,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별거 없지. 이자는 항상 원금에다가 이자를 곱해주면요, 줘야 할 이자의 액수가 나타난다고, 그렇죠? 응?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상승하는 거면요, 상승률이 되는 거고, 상승률을 곱해주면요, 상승한 가치가 나타나는 거고, 임금 상승률 이런 거, 그렇죠? 아니 뭐 물가 하락을 잘 아는데 물가 하락, 또는 뭐 실업률 하락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율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있던 상태에다가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주면요, 변화된 값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렇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렇죠? 됐어. 자, 지우고 이제 한번 가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봐.
나중에 이거 여기다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수열 가서요, 지금 뭐 또 하나하나 모르겠는데, 자, 수열 가서 수열에서 써놔. 수열에서 어떻게 수열에서. 원리합계. 수열 챕터의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원리합계 챕터 가면 더욱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쵸? 어? 복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일단 지금은 거기까지 필요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알면 돼. 봐. 자, 우리가 원래 있던 상태가 A입니다. A, 그죠? A. A에다가요, 어떤 상승률, 어? 또는 이자를 받는 건, 이자 어떻게 한다고? 원금, 잘 들어. 원금에다가 이자를 곱한 건, 이게 뭐야? 이자죠. 받아야 할 이자. 다시 한 번. 원금에다가 이자율 R을 곱해주면 이게 A 곱하기 R이 받아야 할 이자라고. 그럼 봐요. 돈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 원래 있던 상태, 원금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더하기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원금에다가 원래 있던 처음 양에다가 처음 양 곱하기 이자를 곱한 거를 더해주면 이게 받아야 할 이자죠. 원금 더하기 이자, 이게 바로 받아야 할 양이지, 그치? 그래서 A를 묶어주면 항상 1 플러스 R 이렇게 나오겠고요. 일단은 원리학교 가기 전에 요 식을 이해를 하시라고. 이 식. 그냥 지운다, 지워놓고 봐. 이거야, 이걸로 다 얘기해 볼게, 봐. 자, A는요 뭐라고? 다시 한번 A는 뭐야? A는 처음에 양, 크기, 세기, 처음 양이야, 처음 양. 처음 양에다가요, A로 묶어서 1 더하기 R. R은요, 유리야, 율. 증가율, 상승, 뭐, 증가율, 아니면 하락률, 감소율, 유리야, 율. 감소일 땐 당연히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쵸? 됐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선생님이요, 지금 몸무게가 100kg에요, 100kg. 왜 100kg? 근데 10%가 늘었대. 어? 다음 달에, 예, 지난달에 100kg 썼는데 이번 달에 10%가 늘었대. 증가율이 10%잖아? 그러니까 원래 양 더하기 증가율 10% 0.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몇 kg 됐을까? 당연히 110kg 됐겠죠. 별거 없잖아. 그쵸? 별거 없죠. 선생님이 몸무게 100kg인데요. 네요. 다음 달에요. 다음 달에 선생님이요. 몸무게가 5%가 빠진대요. 5% 빠진다면 원래 양 5%에 마이너스 0.05% 바꿀 수 있죠. 0.05. 그쵸? 예전에 얼마야? 95kg. 그러면 5kg가 빠진 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갔어요?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양 더하기 원래는 뭐야 변화된 양인데 더하기 빼기 할까 이제 변화된 양인데 그게 증가했던 감소했던 이거에서 원래 있던 양 A를 묶어주면 항상 요런 식이 등장하게 되니 이때 해석할 것 왜 이게 처음 양 원래 양 원래 크기 처음의 양 이게 변화율이야 이게 증가했던 감소 증가율 뭐 이자율인데 증가율 또는 감소율. 변화하는 비율, 변화하는 비율이 들어간다고. 하나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주의해야 돼. 봐요. 선생님이 원래 월급을 100만원 받는데, 어? 100만원 받는데. 졸라 잘 가리켜. 잘 가리켜서 월급을 두 배로 주겠대. 어이, 잘 들어. 월급을 두 배로 주겠대. 1 더하기 한 다음에. 월급이 두 배가 됐다는 얘기는요. 증가율로 치면 몇 퍼센트 상승한 거지? 몇 프로? 아, 원래 100만원인데. 두 배, 200만원 아니야. 몇 프로 상승한 거야? 예. 100% 상승한 겁니다. 100% 알겠어요? 그러면요. 월급이 두 배로 됐다는 얘기, 월급이 두 배가 됐다. 아니, 월급이 세 배. 100만 월급이 세 배가 됐다는 얘기는 증가한 건 200만원 증가한 거니까.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있던 원금에다가 얼마입니까? 증가율은요. 200% 증가한 겁니다. 세 배가 됐다는 건요. 주의해야 돼. 200%가 증가한 거야. 그죠? 300%가 아니야. 어? 증가율이니까. 왜? 원래는 먹어놓고 증가율만 따지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젠장 10% 증가하면 0.1만 곱해가지고 망하게 그쵸? 야 100만원 원래 월급이 100만원인데 선생님이요 애들을 잘 가르쳐가지고서 월급이 30% 늘었대 0.3 이건 잘하잖아 0.3 두 배는요 200%가 아니라 100% 는 거고 원금이 있으니까 이래야지만 200%가 되는 거지 그치? 어? 세 배는요 원래 있던 원금에다가 증가율은 200%가 돼야 돼. 200%.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쵸? 이거 하나 주의해놓고 나머지는 이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갑니다. 알아도 이거 뭐 해놓고 안 되면은요? 곤란하다. 돌아가서 반드시 중학수학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해당한 챕터만이라도. 어? 그래야 나중에 또 나와요. 어차피. 야, 이거 그대로 해서. 문제는 다음 같아요.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 봐. A회사의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을 P% 인상한 후 Q%를 다시 인상해서 판매한다면 처음 가격에 X%를 인상한 것 같은데 이때 진장에 있을 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곤란하다 이거야. 그렇죠? 되어 있단 가정하에서 자, 식 세워 볼게요. A회사의 휴대폰 단말기에 처음 가격이 안 나와 있지? 처음 가격이 안 나와 있으면 A라고 할게. 어? 갠 역시 A 알겠어요? 어?
아이폰, 갠적시 몰라. 하여간에 야 그냥 하여튼 갖고 싶은 핸드폰 가격이 A1, 원래 가격이 A1이었어. A1 처음 크기, 처음 양, 처음 가격 상관없어. 한 다음에요, 이 단말기 가격을 P프로 인상했대. 증가율 나왔잖아. 1 더하기 P프로 어떻게 쓰죠? P프로는요 100분의 P 빰빰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야 30%면은요 30하면 안 되지 진짜. 야 여기가 30%야 30% 증가했대. 당연히 0.3 써야겠죠. 0.3 써야겠죠. 그쵸? 근데 10% 증가하면 0.1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P프로 증가했다? 100분의 P. 왜? 퍼센트니까. 퍼센트니까. 만약에 P가 30%다? 100분의 30. 0.3. 이해가 좀 말이지. 이렇게 쓸 수 있냐고. 이게 뭡니까? 빰빰? 원래 있던 A에, 처음 상태 A에 있던 거를요. 이 비율만큼, P%만큼 증가시킨 거다. 근데 인상한 다음에 인상한 다음에 또 인상했대 이 나쁜 새끼들. Q%를 다시 인상했대요. 돌겠구만. 야 이 상태가 야 이제 이게 P프로 인상한 다음이죠. 원래는 봐, 원래는 A1이었어요. 근데 P프로 인상하면요 핸드폰이 이렇게 됐다고. 근데 다시 또 샴송 전자에서 또 다시 Q프로 인상했대. 그럼 봐, 원래 금액이 얼마 이제? 얘가 아니지. 왜? P프로 인상했는 요놈이 원래 금액이잖아. 얘 같이 무슨 말이지? 따라서 여섯 개. 요놈 다시 여기다 P프로 인상. 얘는 다시 Q프로 인상. 그러면 원래 있던 가격 이거죠? 원래 있던 가격 A에 1 플러스 100분의 P 원래 있던 가격. 이게 지금 원래 있던 가격이야. 거기에다가 1 더하기 얼마만큼요? Q프로만큼 100분의 Q 이렇게 증가했다고. 이게 이제 봐요. 원래 있던 파란색 해줄까? 원래 있던 핸드폰 가격을 이렇게 P프로만큼 인상한 거야. 그치? 이제 뭐야? 이 전체 덩어리 새끼, 이 전체 새끼가 이제 원래 가격이 되는 거지. 요게 원래 가격이라고 이제. 왜? 한번 올랐으니까. 이 원래 가격에다가 이제 1 플러스 100분의 Q만큼, Q프로만큼 또다시 인상한 게 이게 최종 가격이죠. 그쵸?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란색 가격은 원래 있던 A에 비해서 몇 프로 인상한 것인가? 그러니까 얘를 형태를 맞춰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얘를요 A에 1 플러스 얼마일까? 이 별 얘를 묶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놈을 잘 정리해서요 플러스 별이 누굴까? 별을 맞춰주면 되겠다. 가자. 얘는요 이제 A 한 다음에 A 땡큐 요 분을 잘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리할까? 뿅뿅 1 뿅뿅 해주면 더하기 100분의 P 더하기 100분의 Q 더하기 뿅뿅 일십 백천 만분의 맘입니까? PQ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A에 1 플러스 얼마만큼 원래 있던 원가에 비해서는 얼마만큼? 이런 원가고 이만큼 더 증가한 거라고. 가격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습니까? 퍼센트를 묻고 있죠? X%. 얘가 지금 X인데 X퍼센트가 되려면 몇 배요? 여기다가 다시 100배 해줘. 100배 퍼센트니까. 어? 예컨대 이게 만약 0.3이었다면 이게 0.3이야? 100배야겠죠? 퍼센트니까 30%.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다가 100배 주면 따라서 빰빰. 이게 몇 프로인가? 100회면 P 더하기 100배 Q 더하기 100배 100분의 마다 PQ요? 예. 원래 있던 가격에 비해서 P 더하기 Q 더하기 100분의 마다 PQ 퍼센트만큼 올랐습니다. 답은 몇 번? 예, 5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쵸? 돌아와서 자 선생님이 이게 사실은 기본 복리법 원리 기본 복리법 설명할 때 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요 내가 좀 원리 앞에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핵심은 다 얘기했어. 원래 있던 원금에다가 항상 원금에다가 변화율 증가되는 율 아니면 감소하는 율을 곱해줘서 증가하면 더하고 감소하면 빼주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럼 A 묶어줬더니 항상 원래 있던 양에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된 비율 퍼센트면은요 당연히 100으로 나눠줘야겠고 그렇죠? 퍼센트로 표현하면 나중에 100을 곱해야겠고 알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놈 요 공식을 이해했냐 이거지 그치?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어떤 한번 변했을 때 자 이걸 깨닫고요 문제 풀어보면 식세요가 편하죠. 왜요? 왜 처음에 있던 핸드폰의 가격 A라고 할까? 처음 크기 처음 가격 원가 A입니다. P%만큼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A 괄호하고 1 플러스 P%야? 그럼 100분의 P로 써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요만큼이 바로 뭡니까? P프로 증가했을 때 핸드폰 가격. 다시 또 Q프로 인상했대.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원가가 되겠고 1 더하기 100분의 Q만큼 또 인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매우 간단해지지. 자, 이 노란색 분이 바로 뭡니까? 이제 P프로도 올리고 Q프로도 올린 거니까 이놈이 원래 있던 A가 원가일 때 비하여
몇 퍼센트 올랐냐? 1 플러스 여기가 0. 얼마 얼마 얘다 곱하기 100 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요 별 부분이 궁금하다고 A는 땡큐고요 두 개를 전개했던 여기까지 됐잖아 A 1 땡큐 땡큐 별에 해당하는 게 이놈이잖아 이놈이 지금 뭡니까? 근데요 에이 이거 지금 퍼센트로 표현된 게 아니지 그치? 100분의 P 아까 다 100으로 다 나눠줬었잖아 퍼센트를 맞아요? 따라서 지금 퍼센트가 아니야 소수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거야 아니면요 정수가 들어가 있든 뭐하든 간에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 100을 곱해주기만 하면은요 이제 퍼센트로 표현된 원래에 비해서 얼마? P 더하기 Q 더하기 100분의 PQ 퍼센트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뭐로? 문자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중화수학 하시고요 아 뭔 말인지 알겠다면은요 좋아 됐어 그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네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세우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꼭 꼼꼼히 따져가지고 꼭 알게 되고 이해하고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기분 좋게 넘어가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